맞아. 와, 이렇게 떨려. 77,000. 네. 오프닝은 제주 공항 도착한 거예요. 이제 막 사연아, 사연아 앙당이쯤. 태교 여행 왔거든요. 밖에 나갈까? 밖에 나가볼까? 제가 밖에 나가보자. 노래 불러봐. 안녕하세요. 마리아. 아, 말고. 가자, 출발. 날씨가 좋지 않군요. 그럼 여기 인사 어떻게? 태교 비자우. Hello, 신자우. 여기 어디 해볼게요? 베트남 갔을 때 Hello, 신자우를 엄청 알려줬더니 제주 와서도 인사는 헬로우 신짜오로 해야 된다고 하는 소연씨. 헬로우 신짜오. 좋아 죽는 아빠. 서연이는 뉴 꽃가신을 샀어요. 아, 근데 제가 안 남았잖아. 너무 세게 해서 그래, 여보가. 아까 너무 세게 하니까 밴드 자국 남아가지고 아프다고 하잖아. 저희는 빌리카에서 예약을 했고요. 렌터카, SK렌터카 저 차량을 타고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들이 다 자기 구역에 맞게끔 주차가 돼 있어요. 그 접수실 이런 데 가서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구역에서 차를 찾아서 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약간 무인 시스템이더라고요. 저희는 2-8번에 얘는 폴스타 2를 예약했고 얘는 전기차입니다. 멋있게 생겼군요. 그리고 사전에 제가 그 애기 유모차랑 카시트를 대여를 신청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그냥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뭐야? 타요야? 트렁크 보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오는 거야? 어떻게 오는 거야? 뭐야? 어떻게 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짜잔, 트렁크도 꽤 널찍널찍하고 유모차도 여기 안에 미리 실어져 있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전기차답게 뭔가 일렉트로닉한 느낌? 핸드폰 거치대는 저희 차에 있던 거 떼온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꼭. 없으면 애기가 핸드폰을 이러고 봅니다. 이러고 보기 때문에 저게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차가 작아요. 저번 제주 때 EV6를 대여했었는데 걔는 되게 넓었던 것 같은데 얘는 좀 많이 좁은 느낌? 많이 좁습니다. 제가 많이 불어서 그런 걸까요? 아! 제주 태교여행 온다고 어제 내일 받았어요. 예쁘죠? 도착했어요, 공주님. 일어나세요, 서연아. 서연아, 일어나. 서연아, 일어나. 일어나, 얼른. 침리는 거 봐. 안녕하세요. 네네. 김은희요.
자, 체크인 완료했고 저희는 신화관 1층으로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애기랑 같이 있고 뭐 유모차도 있고 뭐 등등등이 좀 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동이 좀 편한 1층으로 오 바로 이런 게 있다고? 아 좀 미안한데 자꾸 얘가 아 주차장도 바로 왜 자꾸 이리로 가냐 아우 씨 뭐 찍어도 될까?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어 그냥 아 이거 컴퓨터 필요 없어 그냥 그렇군요 엄청 넓지도 좁지도 않고 아 맞다 여기 테라스 있어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할 게 없는데 옆집이랑 연결돼 어 옆집이랑 연결돼 있네 이건 조금 태연아 들어와 얼른 우리 수영장 가자 거울 아 이게 화장하는 공간이 이렇게 넓게 널찍하게 잘 빠졌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칭찬해 태연아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왜? 추워서? 어디가 아파 서연이? 어디 아파? 아파 어디 서연아? 어디? 선생님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지 말까? 선생님 열나 또 왜 야, 너는 놀러가고 열이 나서 어? 열이 나서 어떡하지? 나 치즈 치즈 먹고 싶어? 네 알았어요 일로 와보세요 엄마 이거 정리하고 그러면 서연이 치즈 먹으러 가자 가봅시다 Let's go!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바로 밥 먹기도 좀 애매하고 워터파크를 가기에는 서연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우선 나가서 근처를 돌아보고 갈 데가 없으면 어디 가지? 동문 야시장을 가보려고요 야 날파리 뭐야? 저희는 여기 신화월드 안에 입점되어 있는 풍로를 갑니다 원래 저녁을 지금 뭐 그러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나 배가 너무 고파 이래가지고 오게 됐어요 오 오 가자 가자 어디야 편의점 가서 뭐 살 거야? 나 앵무새 앵무새 살 거야? 네 왜? 왜 앵무새 살 거야? 근데 여기는 사장 없잖아 그랬죠? 앵무새 사자 응? 저기 있는 거야 아 저걸 봤구나 서연이가 아까 아 이걸 어떻게 봤어 서연아? 아까 지나가면서? 나 이것도 있어 나 여기 있는 거도 있어 대단한데? 그걸 이거 살 거야? 어, 수연아 이거 봐봐 우와 여기 멋있는 차들도 있는데 이런 건 안 살 거야? 아 그래? 안 살 거야? 말하는 앵도 득템 우리 그럼 이제 고기 맛있게 먹는 거야? 네 기분 좋아? 네 얼마나 좋아? 엉덩이 춤 춰주세요 엉덩이 춤 엉덩이 춤 발레핀 처럼 해봐 발레핀 발레핀 아 일용할 양식 밥 잘 먹을 거야? 이거 먹고 해주면? 밥 많이 먹을 거야? 선생님 밥 잘 먹을 거면 약속 뽀뽀 뽀뽀 입에도 방금 GS 갔다 온 GS에서 얼마 썼는 줄 알아? 10만 7천 앵도 저거 4만 원이야 앵두가 4만 원이거든? 계산대에 있었어. 이건 뭐예요? 이러니까. 애기가 갖고 왔어요. 엄마 돈좀 힘들다잉. 그거 할 것 같아. 착한 어린이한테만 대답해 주면 돼. 우리 서연 착한 어린이인데? 너 착한 어린이 아니야? 근데 왜 서연이가 앵두 마음에 들도록 해봐. 잘. 앵두한테 춤 춰줘.
구워드릴게요. 네. 김. 얘는 바부리살입니다. 고구마 주세요. 우리 엄마가 밥잘 눌렀어요. 잠깐 찍어줄게. 자. 자. 소금? 네, 소금을 좋아해요. 네? 맛있겠다. 우와, 형이 진짜 잘 먹는다. 레전드. 아빠 뺏어. 2차전 저는 배불러이게 메밀 비빔국수를 시켰고, 남편은 된장찌개 밥 시켰는데 된장찌개가 좀 많이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온 소금을 좀 넣으니까 잡초? 괜찮아졌어. 또 고기 또 줘? 박세현 오늘 밥 왜 이렇게 잘 먹어? 먹심 들려서 먹심. 이쪽으로 드실게요. 맛있어? 이런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아빠 기분 너무 좋은데? 엄마는 기분 좋다야. 고기도 맛있게 먹고 꾹 눌러줘 서연아. 소금 안 찍어 먹어? 엉덩이 춤 좌우로 흔들어 좌우로 흔들어. 16번 계세요. 16번 계세요. 15분 어디있지? 짜잔. 조금 추워서 옷 갈아입고, 여기는 유명한 제주 동문시장입니다. 예. 도착. 엄마, 나 여기 없다. 없다. 이거 봐, 가자. 먹어봐.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어, 소연이가 이거야? 나는 여보야 내장만 먹고 있어. 엄마 여기 집에. 아, 보여줘? 진짜다. 여기. 알았어, 기다려. 맛있어 이거. 맞아, 너무 와, 너무 뭐. 맛있다. 집에 와서 저희 다 씻고 그러고 서연이는 제가 머리 말리는 동안 TV를 보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하필이면 칫솔 치약을 다 안 갖고 온 거예요. 치약망은 이제 어른들 거 갖고 오고 칫솔도 내 거만 갖고 오고 남편 거 안 갖고 오고 서현이를 양치를 해야 되니까 물로만 하는 건 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애기가 커가지고 서현이 또 충치도 잘 먹는 편이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갖고 온 성인용 치약으로 살짝 했는데 아 이러더니 아 그러고 갑자기 고추 맛이 나 이래. 양치 치카치카 했을 때 무슨 맛이었어? 고추 맛. 매웠어? 네. 무슨 어떻게 매웠어? 아팠어? 네. 그랬구나. 미안해. 여운이도 양치 있지. 여운이 양치도. 뭐만 하면 어떻게 여운이 얘기를 하니? 어? 여운이 칫솔 놓고 갔잖아. 맞아, 여운이 칫솔 우리 집에 놓고 갔지. 여운이 오면은 여운이 올 때마다 하려고. 앵도 왜 엎드리고 있어? 응? 똥침. 앵도 똥침 하는 거야? 네. 아이, 앵도 부끄럽지 않냐. 앵도 이렇게 세워줘야지. 앵도도 이제 잔대, 서현아. 저 가서 누워 얼른. 자, TV 끌 거야 이제. 엄마. 응? 조금만. 안 돼. 어? 안 돼. 서현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12시 반이야. 엄마 시간 안 보여. 어, 서현이 시간 잘 모르지. 엄마 좀비로 변한다잉 이제. 어? 빨리. 엄마 진짜 좀비로 변한다 진짜. 네? 엄마 나랑 같이 자자. 같이 잘 거야. 엄마 좀비로 변하기 전에 빨리 누워. 눈 감았어? 네. 눈 감은 거 보여줘야지. 잘 자. 응. 됐어. 뭘 울어.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하는 거 다 사연이도 한 거야. 다, 어? 코에 물을 쇽쇽 넣는 건데. 어. 아프지도 않은데, 서연이. 형. 아이고 잘하네. 봐봐, 저거 뿌리니까 바로 잘 나오잖아. 흥! 더러워. 근데 나 엄마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요. 그치, 맛있지 이거? 네. 흘리면 안 돼? 나 젤리도 좋아해요. 젤리도 좋아해요? 마스카라는 생략했습니다. 사진 안 갖고 왔어요. 오, 춥다. 아, 서현이. 아니야, 근데 밖에는 또 에어컨 안 추운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 오늘 공주빛 완전 예쁘네. 아, 나 새우 언니 좋아. 봐봐, 엄마. 귀여워? 그럼 서현이가 세상에 주제 얘기해보지. 아, 나 귀엽다. 서현아, 잠깐만. 엄마, 나 드라이브해. 서현아, 아빠 지금 일 중이야. 엄마 이거 봐. 와. 엄마 나 바다 갈 거야? 우리? 응, 바다 보러 갈 거야. 수영장도? 수영장도 갈 거야. 바다 보고 와서 여기서 수영장 갈 거야. 에? 여기 수영장 없는데? 아니야, 여기 수영장이 있어. 여기 지금은 안 보이고 저기 가면 있어. 응? 입을 크게 따라 해야지. 살고 있었어요.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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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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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해봐. 이거 불러봐.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언니 다 죽이다. 다잉. 어디 있나? 여기지 여기지 지금.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서연아 돌고래야 해봐. 얼마나 보고 싶어? 돌고래야 나와줘, 나 보고 싶어. 돌고래 소리 내줘. 오늘의 점심은 여기 중문 해물라면 오빠네 전복 칼국수. 여기서 예전에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 전복 치즈밥이랑 문어해물라면이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봐봐, 저 린디 한 번에 이거 가죽이요? 어? 이거 가죽? 가죽. 엄마랑 같이 올게. 아빠가 가지고 올게. 아빠, 엄마! 아빠가. 엄마! 고기 주신대.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짜 막 그냥 고기 생선 먹는 거 아니면 안 먹으니까 서연이가 그치? 기분이 좀 근데 밖에 나올 때마다 고기랑 생선만 먹을 순 없고 양념만 먹잖아. 아니 양념 안 했잖아. 양념 꼭꼭 해야 되는데 서연이 그냥 오물오물하고 있었잖아. 양념 꼭꼭 해주세요. 양념 꼭꼭 이거 움직여야지. 양념 꼭꼭 벗을 거야? 잘했어. 짠! 여기 바렌 목장 카페 왔어요. 원래 바로 시나월드 가가지고 수영하려고 그랬는데 가는 길에 목장 카페 그냥 이렇게 적혀 있길래 말 보여줘야지 사연이 하고 왔는데 남편이랑 저랑 연애 때 왔던 곳이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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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도 고장 났다. 뛰지 마. 여기서 엄청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미세먼지가 좀 있긴 한데. 여러분 지금 딱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잔디가 올라올 때 이 바렌 목장 카페를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뛰면 안 돼 서연아. 동작이 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줘볼까 하나? 손 넣지 마 박서연. 조심. 아 귀여워. 어 여기도. 야 서연아 뛰지 말라고 그랬지. 사경사경만 하 그랬지. 서연아 뛰면 동물들이 놀라. 자 넣어주자. 야 손가락. 손가락 확 이렇게 잘려. 조심해 알겠어? 뛰지 말라고 그랬지. 뛰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 초예민. 저희 남편은 이런 데 오면 되게 예민해져요. 다칠까봐 애기가. 그래서 약간 표현이 그렇게 생겼나요?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와, 무서워. 양아, 일로 와서 엄마. 먹어봐. 너 너무 부담스러워. 오, 무섭다, 야. 너 부담스러워. 와, 귀엽다. 쟤 되게 부담스럽다. 밟지 마. 선아. 야, 너 너무 부담스럽다고. 선아, 손, 손. 어, 얘는 굶었나? 남편은 저랑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갈게. 없어 이제 너네. 가, 가. 아, 없어 이제. 가, 없어. 없어. 가. 없다. 가, 먼저 나가. 없다고. 얘 나올 거네. 편 일로 와. 먼저 나가. 어, 어떻게 귀여워? 그렇게 귀여워? 너 앵무 어디 갔어? 앵무 어디 갔어? 앵무 어디 갔어? 아, 그래? 짜잔, 집에 왔어요. 일로 와, 아빠 해줄게. 그래, 귀엽다. 일로 와. 자, 걸어보자. 팔 끼고 여기다 끼워줘. 거기 인사 어떻게 하지? 해요, 신자부. 우와, 선이 베트남 또 가야겠네. 귀여워. 저만 혼자 따로 쉬면서 떡볶이를 먹는 중입니다. 엄마
형 어디야?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고 퉁퉁퉁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퉁퉁퉁 내 거 줄 거야 거기 안에 넣어 그럼 엄마 넣어 푸즈칸에 왔습니다. 고기가 엄청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거든요. 와, 칸이 전용 고기. 먹어봐. 와, 이 집 비냉 잘하네. 안나요. 어? 잡히지 않아. 잡히지가 않아? 서연이는 갑자기 춥다면서 밥도 안 먹고 열은 뭐 미열 정도 있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너무 열심히 놀았나? 네. 개고픈 거는 거다. 개요 개? 호주 개요. 대게? 영덕 대게? 야 놀래. 내가 아무리 재밌어도 그렇지. 그렇게 웃지 마. 근데 이번에 진짜 주의사항. 조리원에서 웃기지 말지. 아니지 아니지. 재미 금지. 선아 위에만 있다 위에만. 시끄러워. 시끄러워요. 팔. 아이 세상에 굿나잇 똑같은 아, 소세지네. 아빠는 이거 먹고 서연이는 이거 먹어. 우리 이따 밥 먹고 먹자. 맞지? 어? 얼른 밥 먹으러 가자. 씻고. 네. 알았어. 아빠 깨워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약간 단정히 하고 나갑니다. 비가 많이 나왔죠? 엉덩이가 없어지고 있어. 점점. 점점 없어지고 있어? 어, 서연아 점점 없어지고 있어. 엄마 엉덩이가. 응? 서연 일로 와봐. 열나나 보자. 엄마 왜 엉덩이가 열어지고 있는 거야? 오늘은 워터파크 못 가겠다. 서연이 열이 나서. 왜? 서연이 열이 나면 어린이집이랴. 워터파크 못 가지? 엄마 엉덩이가 사라지고 있죠? 어 엄마가 배가 나와서 엉덩이가 사라지고 있어. 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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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점심은 신화월드에 입점되어 있는 살라원입니다.
정해줄 거야? 아빠 수염이 있어서. 아빠 수염이 있어서. 아빠가 아까 수염으로 서연이 아프게 했지? 네. 여기 왜 이렇게 빨개졌잖아. 어? 아빠 피아노 같아. 아빠. 아빠 피아노 같아. 피아노 같아? 왜? 아빠 사탕 같아. 사탕? 그러면 초콜릿. 똑같아. 어? 어. 똑같아?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단어를 그냥. 엄마 이거 뭐야? 비냉. 이거는 어린이 돈가스입니다. 와, 이거는 꼬등어구이.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엄마. 엄마 잘못해. 사연이 생선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야, 포크로 먹어. 삐지. 선. 안아줘? 걸어갈까? 그래. 엄마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서연이가 그럼 맛있는 거 줘, 엄마. 예? 예? 오빠랑 잘 놀고 있는 중. 오나치는 엄마랑 쓸 수 있는 건데, 아빠도 쓸 수 있는. 환절기라 또 여기가 붓고 간지럽고 빨개지고 있어.
꼭꼭 숨어라줌. 저렇게 뭉쳐주세요. 언니처럼. 우와, 언니가 뭐야? 엄청 잘하지?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해봐. 원래 이렇게 뭉치가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쭉쭉 늘리면은 퍼질 거야. 이렇게 뭉치어서 쭉 늘리고 하면은 저 펄들이 총총총총총 퍼져. 이렇게 쭉쭉 늘려봐봐. 조금 더 던져. 하나,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슬라임 재미있었어? 네. 이따가 방에 가지고 가자, 슬라임. 네. 똑바로 이렇게 나가세요. 네. 네. 신발 똑바로. 애들 많아지고 시끄러웠는데, 시끄러운데 묵묵히 자기 할 거 하는 박서연. 장보기의 달인. 안녕. 콜라 동주해. 언니가 너무 좋은 선해. 피곤하지? 박사님 피곤하지? 아니. 에이, 피곤하잖아. 슈림프 로제 파스타랑 요게 뭐였지, 여보야? 치킨 앤 칩스? 응. 치킨 앤 칩스. 제비가 여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시간째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밥 먹으러 갈 때도 저러고 있었으니까 한 시간 넘었을 수도 있겠다. 제비가 못 나가고 있어. 제비가 못 나가고 있어, 그치? 응. 제비 아예 문을 나가. 집 와서 짐 정리 중. 짜잔. 아까 여기 신화월드 지하 1층에 있는, 아무튼 그 쇼핑가에서 옷을 샀어요. 이거? 빌. 빌라봉. 빌라봉에서. 빌라봉. 이렇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 미디움 사이즈로 샀어요. 근데 이거 봐. 여름 휴양룩으로도 완전 제격일 것 같아. 내 거 산 거야? 제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양면으로 모자랑 짝.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얘도? 귀염 그 자체. 약간 2월 상품이라 40% 할인받아서 27,000원에 겟했어요. 예쁘죠? 남편이랑 같이 입으려고 샀습니다. 짜잔. 이건 신상이라고. 빌리봉. 아, 빌리봉. 빌리봉인지 빌라봉인지. 아, 빌라봉. 여기 약간 서핑 용품 같은 것도 팔더라고. 그리고 여러 애기용 비치 웨어도 되게 많았고, 비키니 같은 것도 많았어가지고 여기 신화월드에 왔을 때 내가 비키니를 깜빡했다 그러면은 여기 빌라봉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쁜 비키니들이 되게 많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서연이가 오늘 저녁을 조금 시원찮게 먹은 것 같아서 밖에 편의점에서 김이랑 햇반 사가지고 김밥이라도 조금 쌌습니다. 여기다 둘 테니까 조금씩 먹어, 서연아. 알았어, 몰랐어. 네, 해야지. 알겠죠. 서연이 또 이제 몸 뜨거워지는 거 봐. 분유가 똑같네. 얼굴색 빼고. 재밌어? 서연아?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까? 응. TV 볼 거야. 백설공주 읽어줄까? 아, 백설공주. 백설공주 읽어줄까? 응. 나 백설공주 읽을 거예요. 이거 힘들었는데? 이거 백설공주야. 백설공주 맞지? 못된 마녀 거울 있잖아, 그치? 네.
그때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록소록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눈이 오네. 왕비는 눈구멍을 하며 바느질을 하다 그만 바늘에 찔리고 말았어요. 왕비님이 바느질하다가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고 있지. 왕비의 손가락 끝에 금세 새빨간 피가 맺히더니 하얀 눈 보면 중얼거렸지요. 그러게. 여기 있네. 눈처럼 하얀 피부와 엄마 여기 응? 있네. 애기? 응, 애기가 생겼어. 눈처럼 하얀 피부와 피처럼 새빨간 입술 그리고 옷으로 변장한 거야. 그래서 백설공주가 사과를 한 입 깨어 먹어버리자 왕비는 헐레벌떡 성으로 돌아갔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이 뭐라 그랬을까? 백설공주도 아니야. 응? 백설공주가 쓰러졌잖아. 응? 바로 왕비님입니다 라고 말했어. 응? 백설공주가 쓰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왕비 말고는 예쁜 사람이 없었던 거지. 응? 왕비는 하늘을 날듯이 기뻤어요. 백설공주는 마치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왕자님이 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